안녕하십니까. 충도야라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은 제가 그 제 밭에 대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좀 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그 댓글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한번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정식 하신 분들,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추들이 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전 영상에 제가 그 겨순 제거를 한번 하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앞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방아다리 아랫부분에 잎을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추 잎과 겨순이 있었는데 제가 가위로 싹둑 잘랐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은 이래 지금 상처가 이렇게 다 잘 아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겨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밭에 고추를 한 300주 정도 심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방아다리 아랫부분에 겨순 제거를 다 했습니다. 방아다리 위에 잎들만 있어도 광합성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 제 몫은 모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추잎을 보기 좋으라고 몇 장씩 달아 놓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걸 그 결과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고추잎들도 저처럼 이렇게 쪼글쪼글 하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달았는데 이 쪼글쪼글한 잎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잎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렇게 고추잎이 피어집니다. 5일 단위로 방제를 꾸준히 하셨다면은 이 잎이 이렇게 쪼글쪼글한 거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잎이 쪼글한 이유는 고추의 품종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과거의 고추들은 이렇게 잎이 쪼글쪼글한 게 없었습니다. 가격이 3모 정도는 이 쪼글함이 아주 덜합니다. 요즘 나오는 그 고추 품종들은 복합 내변계 이런 쪽으로 종자를 자꾸 개선합니다. 이러니까 고추잎이 모두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 관찰하실 거는 이 상부의 고추잎이 쪼그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랫부분의 잎들이 성장을 했는데도 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총체나 진드물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고추잎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은 고추잎이 이렇게 쫙 펴집니다. 어느 정도 크면은 이렇게 고추잎이 펴집니다. 고추잎이 지금 쪼글쪼글 하도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모종을 정식하고 이 구멍에 상토를 한 주먹 이렇게 집어 넣어 놨습니다. 이 모두 다 이렇게 상토를 다 한 주먹씩 집어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 그 잡초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접시를 깔아 놓았는데 그 접시를 설치하고 해소하는데 너무 번거로워서 올해는 이렇게 상토를 올려 놔 봤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다 잡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가을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시들이 날려서 잡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가을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정보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틀 전에 이 고추와 고추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 여기다 NK 비료를 넣어놨습니다. 아직까지 비료가 녹지 않고 이 잔여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잔여물이 없어지면은 저는 여기다 추비를 계속 한번 줘볼 겁니다. 그리고 관수 액비도 5일에 한 번씩 계속 내어 보낼 겁니다. 올해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이 결과도 가을에 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비 내보내시는 우드 구독자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추비하는 것은 올 가을에 제 고추밭의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구독자님들 댓글 중에 이 구멍에 흙은 왜 안 막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낮 기온이 35도씩 이상 올라가면 이 비닐 멀칭 속에 굉장한 지열이 발생됩니다. 이러면 고추뿌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추뿌리들이 하착하고 고추가 크는데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그 막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이런 관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수분 유지를 위해서 여기다 모두 막았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관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흙으로 막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료 주는 이 구멍은 최소한의 구멍을 제가 이래 뚫어 놨습니다. 여기는 계속 처비를 하다가 장마 전에는 저는 여기를 테이프로
예, 봉쇄할 겁니다. 관수 시설 없고 추비하시는 분들 장마전에는 꼭 여기를 흙으로 막아주시든 테이프로 바르든 막아주셔야 이 고추 뿌리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고추 뿌리들이 장마 때 3일 이상 그 물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뿌리가 다 고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마 끝나고부터는 병충해가 시작되니까 관수 안 하시고 여기다 추비 주시는 분들도 꼭 흙으로 막든지 테이프를 막든지 해주셔야 고추 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아다리 아랫부분은 고춧잎과 겨손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두 번째 방아다리, 여기가 첫 번째 방아다리고 이게 두 번째 방아다리입니다. 자, 두 번째 방아다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방아다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겨손이 나옵니다. 예, 지금 겨손이 나오면은 두 번째 방아다리도 겨손을 모두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적을 때 제거하기 힘드니까 제거하기 쉬울 정도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겨손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아다리마다 이 겨손은 모두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고춧잎 하나에 고추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 위로 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고추 하나에 고춧잎 하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고추 모종을 심을 때 이 도구를 사용해서 고추 정식을 했습니다. 고추 정식할 때 이 도구를 사용해 정식을 했는데 고추 모종의 뿌리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고 나머지는 나머지가 길이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심으면은 뿌리 아랫부분에 공기층이 생기면은 나무가 고사한다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예, 하지만은 저는 이걸로 심었습니다. 고추의 뿌리는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이 아마 그 공기층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왜 그래도 이걸 고집해서 심었느냐? 어쨌든 간에 이 조그만한 구멍 안에 모종 심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도구를 찔러서 심으면은 호미로 파서 턱 덮고 이렇게 안 하셔도 모종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됩니다. 손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구를 사용했는데 정식을 하고 관수나 물을 한번 내보내시면 아랫부분에 이 정도 남은 공기층은 복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자,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300주 모두 100% 실패한 게 없습니다. 고추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컸습니다. 이걸로 정식하면 공기층이 생기가 고추가 고사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이렇게 고추들이 100% 다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비 내 보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SM팜 비료와 스마트로 MPK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분리시켜서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SM팜 수용성 비료는 칼슘 위주고 스마트로 MPK는 가리 위주입니다. 두 개를 혼합하시면 기량작용에 의해 서로 상응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SM팜 액비를 오늘 내보냈다면 5월 후에는 토마토로 MPK 액비를 내보내시고 병행하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당분간 액비는 5일에 한 번씩만 내보내주시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제가 작년 영상에도 말했지만 고추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나머지 고추들을 착가 못 시키면 가을에 홍고추가 되지 않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는 액비를 수시로 내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추비도 하시고 액비도 내보내시고 장마가 끝난 후 8월 20일까지는 모든 그 영양분을 집중시켜 가지고 내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낮 기온이 보통 3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저녁마다 물을 수시로 내보내주시면 고추들이 쑥쑥 자라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추 재배에 있어서 액비와 추비, 퇴비 이런 것보다 이 고추들이 최고의 영양제가 물입니다. 물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 칼슘 결핍 절대 오지 않습니다. 고추가 쑥쑥 자라고 대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고추의 최고의 영양제는 물이란 걸 꼭 잊지 마십시오. 고추 재배 끝까지 지켜보실 분들은 여기를 누르셔서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